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입니다. 오늘은 진짜 편하게 그냥 연천에 놀러 왔습니다. 왜? 아, 똥마려운데요? 빼줘. 저희 편집자분이 자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태니 형님이랑 우리 사연 씨랑 그냥 진짜 재미있게 힐링하려고 왔어요. 땡땡이 하이로 형님 뭐 하세요? 잠수해요? 오늘 연천 물고기 다 사라지겠구만. 우와 우와, 저기 백소가리, 여기 지금 채니 형님 연못인데 저기 빠가사리도 있네요. 여기 무지개 송어랑 쏘가리랑 붕어랑 다 있네. 맥이 엄청 크다 저거. 신기하죠 여러분들, 여기 백소가리 키우고 계십니다. 황소가리랑. 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편안하게 가을에 족대지라면 뭐가 나올지 한번 잡으려고 왔는데, 형님은, 아이고, 나이스요? 형님은 잠수 해주실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붕어나 쏘가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저희 사연 씨랑 저는 오늘 족대질 할 거고요. 사연 씨 여기서 하고 싶으셨잖아요. 아, 저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제니 형님 한... 영상 보면서. 네, 영상 볼 때마다. 아, 나 저 가보고 싶다 맨날 느꼈어요. 아, 근데 오늘 네. 특별한 어종, 목표 어종 있지 않으세요? 일단은 가물치 너무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스네크헤드. 네. 아마 저희가 못 잡아도 우리 형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아마. 잡을 거예요. 상렬이 형. 저 참고로 엄청 추운데 이거. 시원해. 역시 강합니다. 어디 오, 가물치 깊어요? 사연씨가 원하는 어종이 바로 나와버렸네. 사연씨 그냥 한번 해봐요. 자신있게. 아, 진짜로? 네, 가슴 잡아 처음 잡았어요. 그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와야 돼. 머리 쪽으로 가서. 머리가 지금 형님 있는 데가 머리거든요. 우와, 크다. 이야, 커. 그냥 앞에 쪽 대고 꼬리 쪽을 네, 툭 쳐서 그 영상, 채니 형님 영상 많이 보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오, 들어간다. 천천히. 자, 내가 발로 차줄게. 들어요. 빨리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들어요! 또다! 잡았다! 역시 우리 사연씨 오길 잘했네. 야, 이거 원래 저번 주 오려고 하다가 기다렸는데 너무 좋네요. 와, 진짜 사연 씨 멋있다. 어때, 연출 오늘 잘했죠? 아, 너무 좋아요. 저도 유튜브 할 거예요. 자, 이제 잡았으니까 집에 가시면 돼요. 네. 네. 우와. 우와. 뭐 할까요? 여기 미쳤어. 오 마이 갓. 와. 와. 와, 얘 진짜. 진짜 그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은, 오, 안 된다, 이거. 와. 진짜 대물이다, 이거 보세요. 대웅분상태. 와, 진짜 크다. 오. 야. 공수가 됐어. 근데 이거 사연씨 어떻게 못 키우시죠? 아, 이거 너무 커요. 키우기에는 수도. 예, 네. 방생하시죠. 오. 걸렸어요 여기가. 형님 쏘가리 5자 기대할게요. 쏘가리 5자 알았어. 오늘 어제 놓치셨다면서요. 오늘 잡으려고 어제 놔주신 거죠. 오늘 왠지 내가 기운이 5자 잡아줄게. 오늘 기운이 좋다. 아이고, 이게 가물치가 죽어 있네. 그렇게 큰 가물치는 아닌데 죽은 지 하루 정도 돼 보이는 가물치네요. 아이고야. 오유, 여기 알비노 보들치도 있네. 오, 얘 진짜 알비노야? 뭐야? 줄납자루인가 보다. 와, 근데 진짜 연천은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이 번식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먹을 게 많다 보니 어종들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와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생태교란종이다.
에? 이거 생태계유란종 이거 형님 들여서 여기 지자체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데? 잘 아니야? 아니 아니요. 리버부터예요. 보이세요? 이빨 자세히 보면은 잔이빨이 이렇게 나 있는데 물리면은 살 찍힐 정도 굉장히 치악력도 강하고 이빨도 골아가지고 세요. 이제 잡식성이에요. 다 먹어요. 여기 깊어질 수도 있는데. 형님! 이거 어떡해요 거북이. 이거 좀 처리해주세요. 아유 무거워라 얘. 한 4kg 나가겠네. 3kg. 형님! 뭐야? 남팽이야? 이때 거북이야? 리버쿠터. 야 이게 연천에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형님이 지자체에 좀 갖다주면 안 돼요? 그래 얘 죽여서 갖다줘야 되는데. 아, 뭐, 저는 못 죽여요. 마음이 약해서. 내가 죽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데 형님도 못 죽여요 100%. 뭐야 뭐 있어? 에? 에 진짜예요? 저 꺼내서 한 마리만 보여주세요. 싫어. 이따가 보여줄 거야. 아 안 돼. 한 마리만 보여줘요. 안 돼. 어떻게 보여줘 이걸. 와 근데 진짜예요? 쏘가리예요? 저희 이제 시작했는데? 아 얘가 헤엄치고 있길래 처음에 남생인가 자세히 봤는데 남생이가 아니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남생이 여기 사진 보이는 게 남생인데 남생이 천연기념물이에요. 절대 포획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밖에다 뒤집어 놓으면 안 돼? 이제 지자체 연락 시청이 이런 연락하면 뒤집어 놓으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어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쏘가리 공격은 안 할 거예요. 네, 공격은 안 하는데. 와 외래 좀 캐치 최고. 아, 자 여러분들 진짜 오늘 시작하자마자 지금 채니 형님 벌써 쏘가리 4마리인가 5마리 잡으셔서 집에 가야 되나? 아니야 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거북이 잡는 거 말고 제가 이제 바톤 처치해서 제가 해볼게요. 네, 붕어로 숯불구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와 이거 진짜 물고기 몇 마리야 이거. 멸치 떼네 멸치 떼. 아, 뭐야 여기. 아니 통발 있다. 에라이 통발 또 뒤집혀져 있네 이거. 에라이 옷도 다 젖네 이거. 에라이 여러분. 우와 물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지금 보면은 피렘이랑 뭐 각시붕어도 있고 참마자 새끼들인 것 같아요. 맞아. 어디 있죠? 그치? 여기. 아 여기 있다. 응. 우와 이거 살아있는 거죠? 말조개. 맛이 없는 말조개. 동생. 아, 근데 재밌다. 아 진짜요? 우와. 네. 오오오 도망간다. 한번 해볼게요. 못 잡으면 안 된다. 아까 거보다 작네요. 예. 네. 점프해서 나갈 것 같은 느낌이나 이렇게. 거의 도가이든 쥐인데 이런 애들이 더 잡기 힘들더라고. 와! 자, 잡았다. 이야 엄청 큰데? 몇 자 정도 될까? 한 5자 좀 작은 것 같죠? 이야 여기 가물치는 여기 아래 끼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어디냐? 여기? 여기다가 손을 딱 끼면은 딱 손잡이처럼 걸려요. 우와! 계속 빠지네. 어. 야 기념 촬영만 하고 가자. 아우 진짜. 하여튼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야 우와 잘 가라. 와 지금 저기에서 채니 형님은 몇 마리 잡으셨을까? 아까 시작하고 한 20분도 안 돼서 쏘가리 4마리 잡으셨으니까 더 잡으셨을 텐데.
여기 있다. 엄청 큰데요? 오늘 가물치 날인가? 자, 여기 지금 여기 아래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오, 무서워, 무서워. 오, 돌에 박힌다. 오, 잡기 더 쉽겠는데요? 지금 꼬리가 들어가야 돼요. 과연?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빨리 올려야 돼요. 잡았다! 아, 맞았어! 와. 아우! 야, 컸죠? 어, 컸어요. 방금 힘이. 와, 점프. 뛰어버렸어요, 방금. 피라노쿠처럼 뛰어나갔어요. 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잡으셨어요? 아,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구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나도 담을 때가 무서워 다 풀어졌어. 우와, 뭐야. 다쏘가리야. 진짜요? 손 좀 갖다 줄래? 진짜 다쏘가리예요? 안 잡았어. 한 10kg 되겠네. 우와, 저 옷 메기도 있네. 아, 가물치인가? 와, 진짜 대박이다. 왜 저희 눈에는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다 돌 안에 있나 봐요. 쏘가리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거 오짜예요? 이게 하나 안 하고 오짜네. 오짜네. 이거 하나 더 놓쳤어. 손님 멋있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짜 쏘가리. 이거 팔 하나 버리고 나갔는데. 우와, 진짜 크네. 저거 안에 있는 거 저 뭐예요? 대농갱이에요? 어, 대농갱이 한 마리 보이더라고 오랜만에. 와, 빠가살이다. 어, 진짜 크다 그것도. 이게 빠가살이라 하죠, 여러분. 크지. 와, 이것도 색깔 진짜 이쁘죠. 좀 조그만 거는 살려줄게. 근데 조그만 놈을 일부러 안 잡았는데. 오. 좀 풀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와, 얘는 좀 작다. 네. 잘가. 얘도 작. 오, 얘 작다. 네.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우리나라 토종 메기인데, 토종 메기가 막 1m까지 커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입 자세히 보면은 끝에 오돌토돌한 게 있는데, 먹이를 삼킬 때 안 빠지게 하기 위함으로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잔이빨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쏘가리들은 여기 보면 이 가시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가시들이 다른 포식자들한테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추 세우고 있는데, 여기 찔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쏘가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얘는 진짜 엄청 크네요, 진짜로. 이야, 미쳤습니다. 거북이까지. 오늘 신기한 날이네. 오늘 가물치도 계속 나오고. 오늘 좀 신기해요. 오늘 사연 씨가 와서 그런가? 대박 가져보겠습니다. 어우, 오늘 어복이 좀 좋았어요. 와. 대박이다, 행운이. 와, 여러분들. 쏘가리 숯불구이인데 천인염을 뿌렸습니다. 진짜 맛있게 구워졌네, 이거. 이거 내 거야. 이야. 야! 아, 먹어, 먹어. 아, 형님. 아. 아니야. 형님, 아. 싫어. 아, 아. 아. 제 손을 핥지 마세요, 형님. 진짜 맛있지 않아요? 살 탄탄해요. 단단해, 진짜. 근데 식감이 진짜 죽여줍니다. 왜 이 어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매운탕이랑 회로도 먹는데, 구이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사이시 단잎 드셔보세요. 빨리 먹어야지. 들고 뜯어! 정글의 법칙처럼? 와. 자, 여기 그대로 한번 뜯어볼게요. 나도 뜯어먹어야지. 양도 엄청 많아. 다시. 지느러미 들어왔어요. 지느러미 먹은 거 아니야? 아, 자, 처음 먹어봐서. 어떠세요? 아, 근데 살이 단단해요.
저는 이제 쏘가리를 처음 먹어봤는데 당연히 회랑 매운탕을 안 먹어봤는데 네. 왜 구이를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구이로 먹어봐야 돼 이거. 약간 보거 느낌도 나요. 보거. 네 보거. 보거 살처럼 쫀득쫀득하고 탄탄해요. 이 눈알이 작아서. 네. 어때요? 이게 눈알이 또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